다시 뵙네요. 자, 우리가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 주소죠, 주소.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제3항에서 주소가 나오는데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주소가 뭐냐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입니다. 생활의 근거, 중심이 되는 장소를 우리가 주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현재 머물고 있는 곳, 이걸 우리가 뭐죠? 현재지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곳, 내가 있는 장소는 뭐죠? 현재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뭐죠? 주소. 중간에 뭐가 있냐면 거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거소라는 개념은 생활의 근거, 중심이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지보단 조금 어떻게 해요? 장소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주민등록지는 주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 이 사람이 어디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생활의 근거, 중심이 되는 장소가 주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질주의라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 법조문이 있죠. 18조 1항.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2항 보시면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한 곳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여러 곳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로 우리가 복수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이해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죠. 주소를 갖기 위해서 어떤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가? 문제인데 만약에 주소를 갖기 위해서 일정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의사무능력자가 주소를 못 가져요. 의사무능력자가 뭐였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무능력자잖아요. 그러면 의사무능력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소를 갖기 위해서 일정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의사무능력자는 주소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소를 갖기 위해서 일정한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객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1. 생활 근거되는 아니 1에서 주소에 관해서 실질주의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뭐죠? 주소다. 객관주의 주관적 의사는 요구하지 않고요. 따라서 의사무능력자도 주소를 가질 수 있다. 복수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뭐죠? 여러 곳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대전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대전은 저에게는 뭐인 거죠? 현재지인 거죠. 근데 제가 대전에서 이틀 수업을 하거든요. 이틀 수업을 하니까 왔다가리 귀찮다 해가지고 옆에다가 뭐죠? 원룸을 얻었어요. 그러면 저의 주소는 뭐죠? 서울인데 이제 뭐가 생기는 거죠? 거소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주소는 아니지만 뭐죠? 여기서 일주일에 이틀씩 자고 간다. 그럼 뭐죠? 거소가 되는 거고 얘입니다 얘. 그러다 제가 어떻게 바람이 나가지고 아줌마를 꼬셔서 여기서 또 다른 살림을 차렸어요. 그럼 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서울과 대전에서 두 곳이 되는 거죠. 저는 주소가 몇 곳이요? 두 곳이 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19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알수 없으면 거소를 뭐죠? 주소로 본다. 그죠? 다시 말하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알수 없으면 뭐가요? 거소가 주소가 되고 거소가 없으면 또 뭐가요? 현재지가 주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0조입니다. 국내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뭐죠? 주소로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사시는 분이 그곳에서 이주해 온 곳이 아니라
한국에 와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몇달 동안 뭐죠? 살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곳은 뭐죠? 주소가 아니라 뭐죠? 거소인데 20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 한국이 뭐가 되는 거죠? 주소가 되는 거죠. 그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현재지란 말이 나오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가주소가 나옵니다. 법조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행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는 그 행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거래하려고 하는데 주소가 서울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거래하는 사람하고 뭐죠? 계약을 한 거죠. 나 있잖아. 요 거래에 대해서는 대전을 주소로 하자. 해가지고 특별히 그 거래에서 대전을 주소로 하기로 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가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주소 하면 왠지 가짜 주소, 임시 주소 이런 의미가 떠올라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특정된 거래에 대해서 주소로 하기로 한 장소를 우리가 뭐죠? 가주소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핵심 뭐냐면 주민등록지가 뭐가 아니에요? 주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주소 적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주민등록지를 적어야 되나요? 법적으로 뭐죠?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이지. 주민등록지가 뭐는 아니죠? 주소는 아니라는 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부재와 실종에 나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좀 교재를 볼 건데. 부재자라는 말이 뭐냐면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주소지를 벗어난 사람이 다 부재자인가?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서울이 주소인데 제가 지금 뭐죠? 대전에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뭐죠? 부재자가 아니에요. 그럼 부재자는 뭐냐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우리가 뭐죠? 부재자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미국 여행 중이에요. 부재자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여행 중이더라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저의 재산을 충분히 뭐할수 있어요?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현재 부재자로 평가될 만한 거는 좀 오지탐험쯤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TV 보다가 가나에 사는 아이들이 불쌍하다. 내 가나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로 가겠다고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가나로 갔는데 가끔 연락은 되지만 도대체 연락도 잘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주소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을 뭐할수 없어요? 관리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요.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재자가 나타나면은 일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재자가 주소지를 떠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로 둘로 나뉘어요. 만약에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선임했다면, 요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 되기 때문에 국가가 법원이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냐면 개입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아프리카 가나로 떠나면서 여보, 당신이 내 재산 좀잘 관리해라고 했다면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뭐 하면 돼요?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굳이 국가가 법원이 뭐할 일은 없어요? 개입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재산 관리 선입하지 않았으면 국가가 뭐 하게 되냐면 개입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주소지를 벗어났고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떠나면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되고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서 법원은 재산관리를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거든요. 임대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 계약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재계약할 건지 아니면 이사 가야 될지를 확인하려고 집주인하고 연락을 취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 아프리카 가나로 떠나가지고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 뭐 어떤 걸 맡겨놓고 가지도 않았대요. 그러면 부재자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관리 뭐 하지 않았죠? 선임하지 않았고 저는 명백히 뭐가 있는 사람이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왜요? 이번 달에 아파트가 뭐죠?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그래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고 법원은 이 부재자를 위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 그러면 이 재산관리인과 저는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하면 되는 거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부재자의 재산관리죠. 이게 큰 틀이에요. 교재 보시면 일단 75페이지 보시면 부재자의 의의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부재자란 종내 주소나 거처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이다. 그럼 하시면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재산관리를 뭐죠?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뭐죠? 부재자다. 이런 얘기인 거고 부재자는 생사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사불명인 자도 실종 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부재자라는 얘기는 좀 이따 볼 거고요. 관련 판례도 결국은 뭐죠?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2번 부재자가 재산관리인 둔 경우입니다. 우리는 기초강의 때 뭐만요? 원칙만 볼 거예요.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는 뭐죠? 간섭하지 않습니다. 끝이고요. 예외적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볼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76페이지 3 해가지고 부재자가 재산관리 두지 않은 경우에서 22조가 나옵니다. 이랑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내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필요한 처분이 뭐냐? 결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를 뭐 하게 되는 거죠? 선임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밑에 내용이 나오죠. 1번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하단에 2번 처분의 내용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맨 밑에 보통은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은 25조 해가지고 118조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재산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118조에 대한 구체의 내용은 또 뒤에서 또 배우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보전행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지고 재산관리인 선임하면 이 재산관리 일단 부재자의 재산을 뭐하는 행위를요? 보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양가례 1번에서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 가시면 다로다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당 부분을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용 또는 계량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쭉 나오는데 이것도 뭐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성질이자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부재자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건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는 아닙니다. 뭐에 해당하죠? 이용행위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임대에 따라서 그 아파트가 뭐가 변하지도 않아요? 성질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부재자의 부동산을 뭐 하는 것도요? 임대하는 것도 포함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왜 그러면 자꾸 임대는 왠지 하면 안될것 같다라는 착각을 주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단에 이제 2번입니다. 요것을 초과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부재재 아파트를 파는 것은요. 보존 행위도 아니고 이용 행위도 아니고 계량 행위도 아닌 거죠. 처분 행위인 거죠. 요 처분 행위를 할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허가 없이 처분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처분 행위는 뭐가 되냐면 일단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과 일단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정해 볼게요. 다 했어요. 자, 부재자가 뭐냐? 주소지를 벗어났고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우리가 뭐죠? 부재자라고 한다. 만약 이 사람이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스스로 재산 관리인을 선임했다면 국가가 법원이 굳이 뭐 하자네?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데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이러한 재산관리인 뭐할수 있느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이용행위 속에 무엇도 포함되죠? 임대도 포함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존행위도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아닌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일단은 뭐죠? 무효다까지 기억해 두시고 또 여기서 또 예외가 달라붙고 그러는데 일단은 기초강의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안 읽어보셔도 돼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80페이지 실정 선고로 갑니다. 뭐 질문 있어요? 자, 일단 실종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부터 생각을 해보죠. 실종자라는 사람 뭐냐면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사가 불명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뭐죠? 실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지만 재산을 관리 못하는 사람은 부재자고 재산 관리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은 누가 되죠? 실종자가 되는 거죠. 자, 실종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 생사가 원칙만 봅니다. 생사가 불명한 때부터 몇년 동안은 기다려줘야 되냐면 5년 동안은 기다려줘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추정과 간주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5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뭐할수 있냐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검사가 하게 되는데 실종 선고를 청구하기 위한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속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억나실 거예요? 갑과 을이 부부고 갑을 사이에 A라는 아이가 있고요. 갑에게 병이라는 뭐가 있냐면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수인 상속권자 기억나시나요?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서 자식. 자식이 없으면 뭐죠? 배우자 및 부모잖아요. 그럼 갑을 사이에 A라는 자식이 있다면 갑이 돌아가시면 상속권은 뭐죠? 을과 A에게만 있고 아버지 어머니는 뭐가 없어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촌수가 가깝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요? 상속권이 있어야지만 이해관계인이고 상속권이 있어야지만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서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실종 선고가 내리게 되면 요 5년이라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뭐가 되냐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시험이 잘 나오는 거 뭐겠어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그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X.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냐면 5년이라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 아주 약방의 가처처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요 말 뜻이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권리, 능력은 사망으로만 박탈됩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집에서 회사 갔다 올게 하고서는 바람이 나가지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애인하고 뭐죠? 5년 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처가 실종 선고했다는 이유로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제주도에서 하는 행위들도 싹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단순히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한 행위는 뭘 주질 않아요? 영향을 주질 않고요. 또 사법적 영역에서만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으니까 공법적 영역에서는 영향을 안 줘요. 다시 말하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그런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망했다는 이유로 뭐 공소시효가 뭐 중단되거나 아니면 뭐 기소권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어느 부분에서요?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로 이해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요 실종 선고 효과 자체가 뭐 되진 않아요? 번복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요것은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해야 비로소 요 실종 선고 효과가 소급해서 뭐죠? 번복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죠. 갑이 을과 만나 을과 부부인데 갑이 회사 갔다 오겠다라고 출근하고 나서는 연락이 두절됐어요. 뭐죠? 주소지를 벗어났고 생사가 뭐죠? 불명한 상태죠.
그러면 을은 몇년 동안 기다리게 되죠? 5년 동안 기다리게 되는데 그래도 연락이 없어서 을이 실종 선고를 청구했고요.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이 5년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곳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갑의 재산이 을로 뭐죠? 상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상속을 원인으로 을에게 뭐죠?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실종 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인간이 돌아왔다는 이유로 실종 선고가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실종 선고 효과가 소급해서 뭐죠? 없어지니까 이 상속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갑은 죽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병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어떤 기간을 두고 있냐면 실종 선고 후 실종 선고 취소지 요 사이에 이루어진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선의라 한다면 실종 선고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뭐 하게 돼요?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돌아왔더라도 병에게 그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얼마 받았어? 3억. 그러면 그돈 돌려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아파트 자체를 뭐할 수는 없어요?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자세히 들어가면 또꽤 어렵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인 거죠. 다 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주거지를 벗어나서, 주소지죠, 주소지를 벗어나서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 놓이면 이런 사람 우리가 뭐죠? 실종자라고 하고 실종이 된 때부터 몇 년요? 5년을 기다린 후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실종 선고를 뭐 하게 돼요? 청구하게 되고요.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면 5년이라는 요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이 사람의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같은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생존했어요. 생존하고 있더라도 요 효과가 뭐 되지는 않아요? 번복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기 때문에. 다만 실종 선고를 법원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실종 선고가 무효가 되는데 문제는 제3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민법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뭐죠?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까지만 일단 정리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엽적인 내용이 있긴 한데 우리 주택관리시험에서 문제를 풀기에는 또이 부분이 이 정도만 이 부분 이 정도면 어떻게 충분히 풀수 있어요. 자, 교재를 좀볼 건데요. 자,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 27조 법조문이 나오죠? 27조 1항만 읽어볼 거예요. 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뭐랍니까?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죠. 이해되시죠, 이제? 2항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28조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28점. 실정 선고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뭐죠? 본다 해가지고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뭐죠? 간주가 되고요. 규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죠? 결국은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뭐죠?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단정하는 것,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가 나와 있고요.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9조가 나와요. 읽어봅니다. 1항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 청구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효력에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생존하고 있던 사실이 입증되면은 법원이 실종 선고를 뭐 하게 돼요? 취소하게 되고 취소하게 되면 실종 선고 효과가 소급해서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되는데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 양은 일단은 안 볼 겁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더 이상 볼 것은 없어요. 자 다시 한번요. 민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초 기본이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엽적인 내용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85페이지 오시면 사망의 입증을 구제하게 한 제도가 나오죠. 2번 인정사망 기억나시나요? 자 돌아가셨을 가능성은 많지만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사망으로 기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인정사망이라고 하고 효과는 뭐죠?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세월호에 탑승하신 분 중에서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다. 그럼 그분들은 실종 선고했을까? 그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마 뭐죠? 인정 사망 처리를 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3번 동시 사망에 추정해가지고 30조가 나오고 제가 한번 읽어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하죠? 추정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민법에서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거든요.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를 갑과 A가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비행기가 공중 폭발했어요. 추락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과 A가 모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사망 시점은 0.00001초로 다르겠죠. 그죠? 그렇지만 문제는 어떤 분이 먼저 죽었는지는 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부부고 A는 갑을의 자식인데 갑에게 병이라는 뭐가 있냐면 부모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갑과 A가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물론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는 알 방법은 없지만 가정은 할 수가 있죠. 그죠? 가정해보자고. 만약에 갑이 먼저 돌아가시고 A가 나중에 돌아가신 곳으로 가정을 하면
갑이 돌아갈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자식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을과 A가 뭐죠? 상속을 받습니다. A는 바로 돌아가시죠? 그러면요. 갑의 재산이 어떻게 해요? 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돼요. 근데 만약 거꾸로 A가 먼저 죽고 갑이 나중에 죽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갑이 죽을 당시에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해되시나?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의 입장에서는 손주가 먼저 죽었는지 아들이 먼저 죽었는지에 따라서 자기 자식의 재산을 일부러 찾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며느리가 다 가져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갑과 A가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는 뭐예요?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두고 있는 교회장이 뭐죠? 30점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을 뭐가 돼요?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 갑과 A가 하나 둘 셋 짠 하고 동시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갑이 돌아가실 당시 A가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갑과 A가 하나 둘 셋 짠 하고 돌아가시면 갑이 돌아가실 당시 뭐가요? A가 없는 것으로 뭐요? 추정을 한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이 재산은 을과 병이 뭐죠?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뭐죠? 원칙이다. 이게 뭐죠? 동시 사망 추정 규정의 의의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할까 했는데 꽤 됐습니다. 지금 한 10년 넘었죠. 그 옛날에 그 한 20년 돼가는 것 같은데 20년 돼가네요. 대한항공 칼기가 감으로 가다가 멀쩡한 산을 들여받아가지고 추락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뭐 안 나세요? 그러니까 그 감 그 공항에 보니까 입구에 조그만 야산이 있더라고. 야산이 있는데 칼이 거기에 착륙하면서 그 활주로에 간 게 아니라 산을 들여받아가지고 탑승객이 전원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큰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탑승하고 계시던 분 중에서 인천 상호신용금고 회장님이 타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재산이 뭐 3천억 막 이런 상태 뭐 이런 이었어요. 그래서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가게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 회장님이 있고 연세 많으시겠죠? 부인은 안 계시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있는데 딸이 뭐죠? 결혼해가지고 병이라는 뭐가요? 사위가 있는 거죠. 사위. 그리고 을과 병 사이에 AB라고 하는 뭐죠? 외손주들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어떻게 탔냐면 요렇게 탔어요. 그래가지고 회장님하고 딸하고 외손주까지 싹 타가지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은 거죠? 사위만 남은 거죠. 웃으시는데 근데 문제는 요 갑에게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형제분이 계셨어요. K와 Y. 그래가지고 병의 입장에서는 처삼촌과 재산권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막 그랬어요. 자, 일단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일단 보시면 손주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걸 보자고요. 갑과 을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죠? 추정하죠. 그러면 갑이 죽을 당시 뭐가 없어요? 딸이 없는 거죠. 동의하잖아요? 딸이 없으면 누구도 없는 거예요? 사위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재산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처삼촌들한테 다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재판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누가 이겼냐면 누가 이겼죠? 기억나세요? 결론 누가 이겼죠? 사위가 이기게 됩니다. 사위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위가 이기게 되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뭐냐면 이 사위가 한양대학병원 의사였어요. 의사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KBS가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어요. 출연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제 자기가 처삼촌들하고 지금 재산권 분쟁 중인데 내가 뭐 이 돈이 탐나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만약에 재판에 승소하면 이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라고 막 얘기도 하고 막 구라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승소하고 나서는 다시 TV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잘 살고 계실까? 그러니까는 이분은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죠? 와이프도 죽고 자식도 죽긴 했지만 깨끗해졌죠.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그죠? 깨끗해졌고 거기다가 뭐가요? 재산이 뭐죠?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뭐죠? 재산을 갖고 있는 호래비, 애도 안 떼린 호래비잖아요. 와, 그죠? 그래가지고 행복했을까? 아니면 지금도 잘 살고 계실까? 이 정확한 거 아닙니다. 이 녹화했으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의사를 관두고 뭐 해외로 이민 갔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는데 잘 사나 안 사나 궁금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 배운 것 따르면 누가 얘기해야 돼? 초삼촌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사위가겠죠. 그죠? 왜 사위가 이기는지 그 이유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용어로 써먹을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라는 분에게 을, 병, 정, 사명제를 뒀어요. 근데 정에게 A라는 아들이 있는 상태인데 A 입장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랬을 때 요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일단 손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신 상속권자는 배우자 및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한테까지만 가지 어디까지는 안 가요? 손자까지는 안 가요. 다만 어떤 게 인정되냐면 대습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습 상속이란 말 나올 건데 대습 상속이란 말은 뭐냐면 대신해서 받는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A는 상속권 자체는 없지만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누가 대신 받아요? A가 받아요. 이걸 우리가 뭐죠? 대습 상속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자들은 아버지의 상속 지분을 뭐죠? 대신 상속받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정이 결혼해서 무라는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죽고 나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랬을 때 요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요? 이것도 대습 상속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생존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뭐죠? 상속 지분을 누가 대신 받냐면 며느리가 대신 받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며느리는 남편이 죽고 나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뭐죠? 남편이 살았다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뭐죠? 대신해서 상속받아요. 이게 뭐죠? 대습 상속이라고 해요. 동의 이해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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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민법이 이 물을 처라고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만 대습 상속권을 인정했는데 이게 남녀 평등에 반한다 그래가지고요. 민법 개정을 해가지고 처를 뭐로 바꿨냐면 배우자로 바꿨어요. 배우자로. 그러는 바람에 사위에게도 뭐가 인정되냐면 대습 상속권이 인정이 돼요. 누구한테도 사위도. 그래서 만약에 와이프가 먼저 죽고 나중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가가지고 두 번 반 절하고 올 문제가 아니라 내 와이프 처가 받을 상속 부분을 주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현행법상. 왜냐하면 사위에게도 뭘 인정해요? 대습 상속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죠? 나중에 대습 상속이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이해되셨죠? 자, 우리 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0절은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에 따라서 상속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누가 먼저 돌아가셨던 기간에 항상 상속권자가 고정되어 있다면 30조 동시 사망추정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 이런 거죠. 자,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만약에 갑이 먼저 돌아가시고 딸이 나중에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의 재산은 누구한테 다 가요? 딸한테 다 가고요. 누구한테 가요? 사위한테 가는 거죠. 그죠? 또 가정을 해서 딸이 먼저 돌아가시고 회장님이 나중에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하시더라도 무엇에 따라서요? 대습 상속 규정에 따라서 사위는 와이프가 받을 상속분을 뭐죠? 대신해서 상속받기 때문에 누가 상속을 받는 거죠? 병이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3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에 따라서 상속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인데 요 인천 상호승용호 사건은 누가 먼저 돌아가셨든지 간에 항상 누가 상속받아요? 사회가 상속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30조가 적용될 수가 없고 따라서 누가요? 병이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대습상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하고 그 다음에 동시사망추정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자세할 것은 아니고 저는 흥미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별로 재미있어하지 않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80 넘겨보시면 86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법인이 나오는데요. 요 9월달 10월달 때는 법인 안 할 거예요. 이번에 기초강의는 아니라서 그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좀 짜잘한 거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쉬었다가 어디로 갈 거냐면은 138페이지 권리의 객체로 갈 겁니다. 좀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